여기는 라운지예요. 라운지. Hello, welcome. 형, 라운지 형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Why? 음식이 많잖아요. 이제 비행기를 탔네요.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어디로 가죠? 태국으로야. 저희 지금 어디 가죠? 저희 집이에요. 태국이 언제부터 집이었나요? 태국에 집을 하나 짓고 살고 싶어요. 태국 처음 가보신다면서요? 네, 처음 가봐요. 안녕하세요. 패션인데 소영 씨, 오늘 패션은요 저희 팀워크입니다. 후드티 아주 편하게. 왜냐면 6시간 동안 이제 많이 보니까 좀 편안한 느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매트를 메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케이콘 무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선배님들 커버 무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더 지금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더 멋있고 저희만의 색깔로 표현을 하면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무대를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안전 영상 같은 거는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있으면 지금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좌석 밑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비상 탈출 시에는 갑니다. 굉장히 기내식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저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기대하느냐? 태국 처음 가보는데 기내식이 어떤 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를 시켰거든요. 지금 어떻게 된지 나왔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내 거야. 맛있게 먹을게요. 이렇게 두 분께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엄청 잘 먹었네요, 형. 배가 엄청 튀어나왔어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Yeah. 고기? Yeah. 맛있게 먹어요, yeah. 형. 밥 먹었어? 어? 먹었어. 뭐 봐, 둘이? 고. 귀요미네. 아니야. 근데 좀 많이 나아졌네. 뭐 봐, 황렬아? 강철비. 아, 강철비. 안녕히 계세요. 앉으세요, 형. 어? 앉아요? 너 좀 이따 자려고. 너 자는 거야, 보는 거야? 응. 자는 거냐고, 보는 거냐고. 둘 다. 너무 맛있어. 코코네. 재밌어? 귀요미 제육병이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필요하신 거 없어요. 아, 예. 좋아하고 있어요. 저 편안한 여행 하고 있습니다. 네. 멤버들을 모아서 다 보러 왔어요. 빠이. 유 씨. 그렇게 반가워 내가? 너가 찾아왔어. 내가 그렇게 반갑냐고. 딱 식사도 잘 하셨네요. 발사믹 소스도 잘 쏟아 드셨고. 네, 맛있었습니다. 왜 밥 안 먹어? 먹었는데? 어. 이미 다 먹었지. 역시. 케빈은 본 요리도 못 먹고 자고 있어. 역시 내가 샐러드 좋아할 줄 알았어. 굿밤 케빈. 파인애플 주스.
파인애플 주스야? 맛있지. 맛있네. 저는 이제 자. 그럼 잠시 후에. 여기가 착륙을 했는데 밖에 보면은 비가 엄청 쏟아져요. 태국에 비가 많이 와요. 예스. 아니 우리가 오자마자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와. 나도 비 온다 주지. 차를 타면서 이동 중입니다. 이런 거 처음 타봐요. 저기 상현이 형. 상현이 형! 이러고 그냥 끝까지 갔으면 좋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비랑 저랑 또 룸메가 됐어요. 아 진짜 이거 망고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킨 이유가 망고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래서 망고 먹방을 하기 위해서 와 진짜 태국 망고가 진짜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엄청 말랑말랑하고 먹기도 편하고. 지금 시간이 새벽 한 1시 반인데 네 지금 또 저희가 맛있는 걸 시켰죠. 그렇습니다. 뭐 시켰죠? 햄버거. 햄버거 페타이랑 볶음밥. 생각보다 네 양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반반하자. 아야 이거 딱딱해서 먹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거 갈비라고 망고의 갈비 부분이죠.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응. 아 그냥 뭔데? 오. 이제 망고 먹방은 여기서 끝입니다. 안녕. 빠이. 오늘 제가 챙겨온 짐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담요. 저는 제 담요가 굉장히 자랑스러워. 인서트 찍으실게요. 네, 찍어주세요. 떼떼떼떼떼. 춤춰봐. 그리고 이게 귀신 같은데? 어? 귀신 같은데? 큰일 났다. 무서워. 큰일 났다. 어떡해. 빨리. 헬로? 끊어졌어. 말 안 해. 귀신 같은데? 귀신. 거짓말하지 마. 바르잖아 했잖아. 그런 거 하지 마. 네,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 이게 원래 이렇게 담요를 덮고 휴대폰도 할 수 있고 편하게. 침대에 있을 때가 초기업이었다고. 네, 침대에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해외에서 결제를 했다고. 이거 보고 야 그 뭐야? 그랬는데.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만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짱 귀엽죠. 그래서 저도 샀어요. 더 큰 게 있는데 날다랍지. 하나, 음료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멤버들과 함께 헤이콘을 처음 봤는데 저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사와디캅. 봄나쿤. 봄캅. 사와디캅. 이렇게? 봄나쿤. 제가 태국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고 싶어 했던 나라인데 처음 와서 너무 기쁘지만 아직 많이 못 돌아다녀 봤어요. 밖에 많이 못 나가서 아직까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와디캅, 코쿤캅, 폼나쿤나캅. 한번 먹어봐. 아까 뭐 와사비. 렛츠. 얘들아 나와야 돼. 후. 오랜 있었어요? 그죠. 지금 신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드디어 케이크가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생각 이번 주에 중요한 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입니다.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또 하리 더 얼마나 또 무대를 뒤집어 놓을지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보여줘라. 보여줘라. 너의 열정. 네 이름이 왜 하리인지 모르지. 늘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나라의 문화도 다른 해외 팬분들께 알릴 수 있고 해외 팬분들의 문화도 저희가 홍보할 수 있고 아주 좋은 효과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K-CON 태국 오프닝 무대를 영광스럽게 맡게 되어서 너무 지금 설레는데요. 정말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저희 팬으로 만들 수 있게 저희가 정말 무대에 푸시고 오겠습니다. 여기 K-CON에 와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열정이 많아서 저는 다행이라 짱입니다! 여기서 나온 줄 알고 왜 이렇게 뽑았거든요. 근데 진짜 팬분들께서 육성으로 뽑는 그 함성소리였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저희 오프닝 무대를 정말 깔끔하게 하얗게 붙여왔어요. 끝! 나를 감자 튀김 줄 알겠지.